여자 대학 200m 결승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채연 선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원래 비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덥고 막 밝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좋은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어제 엊그저께 100m 뛸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록을 못 내서 아쉬웠는데 오늘도 비 온다고 해서 네.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비는 안 왔는데 바람이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네, 그 오늘 맞바람이 좀 불어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뭐 맞바람이 안 불면 맞바람이 불어도 나 앞으로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PB 깨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 오늘 이번 경기에서 우리 이채연 선수가 준비한 경기는 이게 마지막이었죠. 그럼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하고 싶거나 뭐 먹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떡볶이랑 네. 라면 같은 것도 먹고 싶고 네. 휴가니까 이제 아, 네. 물놀이도 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어요.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순간들에 좀 성장을 했다. 좀 이런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 체전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후반기 시합을 거의 다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동계훈련도 열심히 받고 재활했던 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위기들을 겪으면서 더 성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육상을 처음 뛰었던 그때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혹시 언제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때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상 조심하고 네. 자만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가 네. 되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체전까지 열심히 훈련해서 제 개인 최고 기록 깨는 게 저희 목표고 나아가서 먼저 대학교 외신 기록을 깨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좋습니다. 저희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김영삼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경희대학교 유재근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나오신 이진일 감독님께도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연 선수 만나봤습니다.